자, 한 주간 피곤하셨습니까? 네. 오늘 조금 소음이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아이들이 지금 찬양 연습을 하는데 소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과도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사 2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게 다시 앞으로 안 넘어가네요. 목사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사를 끝까지 다 못하고 끝났는데 그걸 다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 지난주부터 이게 안 됐죠, 지금. 예, 좀 다시 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주 걸 다 하고 오늘 걸 넘어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 오늘 걸 못 끝내고 지난주 것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어릴 때 생각해보시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 못하는 친구는 항상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앞에도 못 끝내면 뒤에 가서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만 수십 번 읽고 레위기를 못 넘어가고 못한 걸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도 과감하게 지난 시간에 다 못 끝낸 걸 일단 제쳐놓고 오늘 거를 먼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지난주 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번 주께 다 동시에 뜨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만개 여기 아직 십자군도 못 들어갔구나. 중세 유럽 개종에서 이 동서양 교회 분열 이야기 하다가 지금 끝난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아, 이거 아직도 십자군 종교개혁 계몽주의 선교 이것까지 가려면 이 진도는 오늘 시간 다 써도 이것까지 못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일단 건너뛰고 오늘 것부터 하고 여기 한 페이지도 있구나. 오늘 거부터 하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대로. 오늘 거를 하기 전에 제가 책을 좀 팔아야 되겠어요. 어집사에 잘 리마인드 시켜주신 덕분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사를 여러분 그거 몰라도 난 천국 갑니다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보시면요 인생이 풍요로워지십니다. 교회사를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나와있어요.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건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라고 해서 두 번짜리로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만화책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러분 이원복 교수인가요? 그분이 쓰신 먼 나라 이웃나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만화책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보다 하나도 이 그림에 있어서나 이 구성에 있어서 재미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상권, 하권 단 두 권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해보고 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권 사셔도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추천드리기는 만약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3권만 사십시오. 예, 그걸 보고 내가 3권을 끝내면 하권을 사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다 읽어야지 2권을 사다 놓고 둘 다 책장도 안 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책도 많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 3권을 한번 읽어보시고 난 그거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시면 굳이 안 사셔도 괜찮고요. 또 한 권 소개시켜드릴 책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만화는 아니지만 만화 못지않게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사진, 그림, 자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만화로 보는 역사와 또 다른 방식으로 2000년 교회사를 쭉 훑어보실 수 있도록 그 좋은 자료들을 많이 인용해서 글반 그립반 예.
일반 사진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뭐 어느 거든 권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치고 오셔서 좀 보시고요. 요 앞에 한양사진인가요? 네, 거기서 구입하시면 제 앞에 권당 1불씩 떨어져요. 제일 미국에서 책상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 서점입니다. 제일 싸고 제일 빠르고 그렇고 다 있고. 저도 옛날에 알라딘 US를 이용하다가 요즘엔 반디 US가를 쓰는데 어디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쪽은 저한테 떨어지는 게 좀 적어요. 50세 듯이. 자, 이거는 제가 공부하려고 산 건데 이거 이렇게 허접해 보여도 이거 100불짜리예요. 이거 저 어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현지 다 답사하고 자료 참고해서 직접 이렇게 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축소된 판이 있던데 이거 조금 크게 새로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측을 그대로 고려해서 실제 높이 뭐 위도 경도 다 고려해서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 멀어서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이게 올록볼록하게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도가 높은 지역은 블록 튀어나와 있고 낮은 지역은 쑥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파랗게 된 데는 녹지대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지대고 붉게 노랗게 된 데는 사막이죠. 네, 사막지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부터 해서 해안의 낮은 평양,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구름지라고 하나요? 언덕으로,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부르는 무슨 그 지형적인 그 명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평야가 구름지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중심지는 산지, 시온 산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데를 시온 산이라고 부르죠.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다시 이 시내 갈릴리 지역, 요단강 지역으로 쭉 경사가 다시 떨어지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 요단강 계곡과 산해지대는 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이 요단강 거쳐서 갈릴리 사해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물이 흘러 더 이상 나가는 데가 없고 더운 일기 때문에 증발되기만 합니다. 물이 계속 증발되면 물의 소금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짜증이죠. 그래서 이게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물고기가 못 살아요. 대신에 이 안에는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돼 있어서 빠져 죽을래도 절대 빠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농도가 높아서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누워도 몸이 절반 이상이 물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막 물 밑으로 들어가려고 잠수를 하려고 해도 몸이 들어가지 않는데 절대 빠져 죽지를 못해요. 대신에 눈이 따가워 죽어요. 눈에 이물이 들어가면 소금물을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 따갑고 상처 있으면 상처가 막 소금 소독하는 것처럼 따갑고. 네, 그래서 물고기가 못 살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의 지형은 크게 이 갈릴리 호수 요단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방과 동쪽 지방으로 나누는데 지금은 이 동쪽이 요르단 영토가 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게 다윗 시대는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경선이 이집트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북쪽은 레바논이고요. 이쪽에 가자지구 국제 뉴스에서 여러분 자주 팔레스틴 주거지역 가자지구 같은 데 들으시죠? 가자지구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옛날 블레셋 땅 가자지구라고 요르단 서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요르단 서안 지방이 역시 팔레스틴 거주지역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여기다 나라를 건국하고 그때는 땅이 반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서 야금야금 땅을 빼먹고 이 사람들을 다 몰아넣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뭐랄까 잃어버린 땅을 찾는 그런 인물로 나오지만 여기 지금 현실 국제 정치에서는 이 팔레스틴 원주민들한테는 침략해서 자기들 다 뺏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좀 롱스토리고 하여튼 여기가 골란고원이라고 하고요.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여기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유대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이 남쪽을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신광야, 바란광야 이런 표현으로 이쪽 지방을 속이네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각각 그 부족들이 살고 이쪽은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살지요. 이쪽은 이집트. 예. 이렇게 그 팔레스틴 지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교회사를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드하고 교파 분열사를 공부할 겁니다. 아니 교파가 분열했다는 걸 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싶겠지만 이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이 오늘 알고 계시는 이 기독교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고 각종 기독교 그룹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그룹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우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잘 모르셔요. 일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를 아시는 분도 별로 많지 않으실걸요. 우리가 속한 교단은 제가 말씀드렸긴 했죠. 해외한 장로의 KPCA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뿌리는 모르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조차 암호처럼 들리기만 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분열사, 교파 분열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아 지금 캐톨릭은 이런 거고 종교는 저런 거고 뭐 가톨릭은 이런 거고 아미시는 저런 거고 여러분이 아미시지만 아미시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실 거예요. 뭐 코틱 처치라고 뭐 이집트 가시면 여러분 방문하실 수 있는데 그는 교회는 또 뭐고 우리는 뭐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헷갈리시잖아요. 그거를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오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예, 지난 시간 그냥 통시적으로 쭉 훑어 내려왔다면 오늘은 목적을 갖고 거꾸로 한번 것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걸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시간의 시간 그래프를 먼저 놓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를 기원 원년이라고 보고요. 예수님 탄생.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을 2015년, 뭐 2000년 해서 2000년 지났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우리가 저기 살아요.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요. 그러면 중간쯤이 한 1000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500년. 1500년 이렇게 한번 시대를 나눠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이 저 기원전 한 4-5천년을 살펴봤죠. 여러분 그때도 이 그래프가 제대로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탄생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원 후 30년쯤이라고 보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 탄생이 이때쯤이에요. 자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한 4세기경 400년경을 전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때 그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해서 칼케톤, 로마 뭐 이런 공의회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이때쯤에 이제 교리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인데 결국은 기독론이라는 건 Who is Jesus?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신인 양성론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됨을 다 믿어요. 신인 양성론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 400년경에 정리를 끝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디스커션이 아주 격렬하게 오갔거든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교부들 사이에. 그래서 이 400년경이 뭐가 확정되냐면 기독론이 결정되고 나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 이 교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이게 되면서 여기에 어그리하지 않는 교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교파들이 많이 정죄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양성론을 디서그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양성론을 디서그리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둘 다가 아니니까 하나. 단성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성론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두 가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뭐냐? 그러니까 신적으로 단성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적으로 한 분이시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딩동댕. 그러나 no more human being. 더 이상 인간은 아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셨다. 인간인데 너무나 탁월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쪽도 있어요. 여기 이쪽 인간 쪽 그 단성론 대표적으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단으로 정죄됐죠. 하지만 이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20세기까지 이어져오는 아리우스 후예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여러분이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슈바이츠 박사. 그럼 여러분 아주 뛰어난 그 기독교인이면서 참 의술을 아프리카에 가서 펼친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그 슈바이츠 박사가 우리 정통교회에서 보면 바로 이런 그 아리우스주의의 후예인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가 쓴 책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 슈바이츠 박사의 주장도 그렇고 이 아리우스의 후예, 소위 말하는 오늘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물이었던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커리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존재에 대한 의존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그런 대상으로서 예수님은 아주 완벽한 모델입니다. 완벽 퍼펙트한 휴먼 비잉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자유주의라고 해서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성론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 더 이상 인간은 아니다 아니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동방정교의 사람들 중에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일부러 좀 넣었는데요. 그런 그 칼케톤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로마 공의회를 통해서 이 신인 양성론을 확립한 사람들이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도 이 북쪽 지방 사람들 대체적으로 어그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알메니안 철치,
여기 시리아 철치, 그리고 이집트 철치, 그 다음에 이 밑에 가면 에티오피아 쪽 철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바로 저 단성론을 주장한 사람들, 그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동방과 서방이 결별할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서방 쪽 신학적 전통과 결별하고 이 단성론적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 이집트, 시리아, 아르메니아 철치, 지난주에 조금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단성론, 기독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콥틱 철치라고 있습니다. 콥틱이라는 말은 고대 이집트어에서 이집트를 부르는 용어 단어가 콥트예요. 콥트. 그래서 콥틱 철치의 사람들 킵트라고도 부르고 콥트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콥틱 철치는 쉽게 말하면 이집트 교회인 말이에요. 네, 그 콥틱이라는 말이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기술에 가시면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보면 분명히 개신교는 분명히 아니고 캐톨릭하고도 이 교회 모습이나 안에 그림이나 이 모든 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교리가 단성론이라고, 단성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통교회가 믿는 건 뭐라고요? 예, 양성론이죠. 양성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포함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서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론이 400년경을 전후해서 몇 번의 공회를 거치면서 확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열린 공회에서 더 이상 이것은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미 결론 났다. 몇 번 걸치는데 마지막으로 칼케톤에서 최종 확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역사가 교리가 핵심 교리가 확정이 되고 그 역사가 쭉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먼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분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쭉 오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동서방 분열 그 사를 말씀드렸죠. 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와 로마의 주교가 서로와 서로를 파문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넘어설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교류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인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형제로서 니네는 야 로마가 보스지 마. 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이쪽은 지금 황제가 어디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있잖아. 이러고 서로 이제 누가 보스냐고 이제 주교끼리 주교들끼리 이렇게 좀 싸움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같은 형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에 서로 파문을 해버리면서 파문이라는 거죠. 출교거든요. 너는 막 교회 나가 너는 천국 못 가 이거래요. 두 주교가 서로가 서로를 파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서방교회가 완전히 서로 굿바이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 1954년이죠. 1054년 죄송합니다. 1054년 요맘때쯤에 서방교회를 서방교회가 오늘날 어떤 교회로 발전합니까? 로만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공적인 교회라는 첫 말이에요. 이 뭐라고 하나 이게 퍼블릭 처치라고 해야 되나? 이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 로마는 자기네들 교회가 그 교회의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교회라 해서 그 카톨릭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그게 이제 왜 한국에서 요즘 가톨릭으로 바뀌었는지 말씀드렸죠. 예, 이게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고 동방교회는 동방 정교회라는 형식으로 발전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교황청 아래에서 통일된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라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방정교회는 아까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듯이 그 지역에 따라서 각자의 그 고유한 그 정치 체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틱 철치, 콥틱 정교회, 여기 이디오피아 교회, 여기 러시아로 건너간 러시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그 정교회의 모습이 각자 이렇게 좀
그 안에서도 분열된 방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코틱처치하고 러시안 종교의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같은 종교에 이렇게 말하진 않죠. 각자가 다르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대분열이 한번 1054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때입니다. 자, 16세기면 어때요? 1500년대잖아요. 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존의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에다가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은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저항하는 인간들 이런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에?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저항하고 갈라져 나갔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우리는 개신교도 이렇게 개혁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일어납니다. 어디서? 유럽에서 일어나죠. 유럽. 왜? 로마 카톨릭이 그 퍼져 있는 데가 유럽, 서유럽 지방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유럽 쪽이니까, 동쪽은, 뭐, 동방정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태생부터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여러분, 흔히 기독교와 카톨릭을 따로따로 쓰는데, 그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걸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안에 정교회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속해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도들이지 니네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도 기독교, 우리도 기독교, 정교회도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도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바운더리를 좀 크게 잡으면 이렇게 전 세계에는 세 개의 그 기독교 교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개신교도 안에서의 분열입니다. 개신교도. 우리는 개신교도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내려면 이제 여기 하나씩 그 뿌리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개신교도 안에서는 어떤 식의 분열이 일어나느냐. 잠깐만요. 물 한 잔 먹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해석의 권위가 오로지 교황에게만 있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신도들은,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이제 카톨릭 교황청의 그 뭐라고 해야 돼? 독선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나쁜 점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한 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출발에서부터 모든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불가능한 그 구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걸 믿든지 안 믿으면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황이 파문해버려요. 그러면. 근데 카톨릭 개신교도들은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통일된 조직 시스템도 없고 통일되어 있는 어떤 그 통일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에게 저항하면서부터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흐름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 문서에 보면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크게 루터교, 개혁교회, 제세례파 이렇게 세 가지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루터교는 벌써 이름에서부터 누구의 영향이 짙게 묻어나옵니까? 마르틴 루터, 여러분 설교 때도 자주 들으시고 뭐 교인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루터.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마르틴,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개혁운동의 영향으로 태어난 교회들을 흔히 크게 루터교, 루터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 오클랜드입니다. 바로 옆에 머사야 처치라고 있죠. 그 교회가 루터파 처치예요. 루터파 처치는 어디서 주로 생겨나느냐? 당연히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교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지역이 어디예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사람들. 북유럽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시리였어요. 표정도 그렇고 날씨도 춥고 땅도 거칠고 남유럽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낙천적이에요. 해피예요.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 막 낙천적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 다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주민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 남쪽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아리아 막 발전하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북유럽 사람들 시리였어요. 루터도 아주 시리였어요. 루터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 자료들 책 나오는 거 루터의 우울증, 마틴 루터가 우울증을 오래 앓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루터의 전기를 봐도 루터는 너무 신앙이 좀 한마디 말 시리어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루터가 자기의 고해 신부에게 하루 뭐 3시간씩 고해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자기 죄에 대한 그 어떤 민감성.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돌아서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루터는 후자였던 거예요. 너무 예민한 그 뭐 센스티비티라 그럽니까? 예민한 감각이 너무 뛰어 그 발달해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막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로마서 주석 같은 그런 아주 기독교 신학이 공헌하는 그의 기질도 그런데 분명히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조금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아 제가 이걸 입고 있어서 그렇구나. 예. 됐습니다. 어쨌든 루터교가 이렇게 주로 어디에?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북유럽 쪽으로 발전한 게 루터파,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정치와 종교의 일치입니다. 루터교는 국교예요. 국교. 루터파 종교개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와 교회가 같은 그 권한을 가지고 같은 그 연계하는 상태에서 루터파 신학이 발전됩니다. 자세히 설명될 시간 없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세금 우리처럼 세금 이거 저거 보고하잖아요. 할 때 기독교라고 체크하면 기독교, 개신교라고 생각하면 개신교에 해당하는 종교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세금을 정부에서 다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 독일 내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월급을 줍니다. 우리 여기 이쪽처럼 사례비를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걸 갖고 당회가 운영해서 뭐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 드립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 루터파 교회 목사들은 뭐 그냥 평 목사들은 얼마 뭐 감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정해줘요. 그 돈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는 종교세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국교기 때문에 국교. 교회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루터파는 출발할 때부터 국가 권력과 종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로마 교황청의 이 통치 안에 있었던 이 유럽 지역에서는 교황이 가르친 게 틀렸어. 그럼 바로 잡혀가 화형이에요. 근데 안 죽을 수 있었던 건 독일의 작센인가 하는 지방에
그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뭐 종교적인 신념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작센 영주가 군대를 갖고 루터를 보호해주고 숨겨주니까 교황청이 와서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런 그 뭐랄까요? 그 국가 정 권력과 종교가 하나의 그 시스템 아래에서 결합된 채로 발전하는 게 루터교의 특징입니다. 뭐 신학적인 거 그냥 넘어가고요. 자, 또 두 번째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개혁교회가 우리 주목을 많이 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전통이 바로 이 개혁교회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하죠. 장로교회가 바로 이 개혁교회의 일파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개혁한다, 리폼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리폼드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개혁교회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이 지금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 전통 이런 그룹들을 다 묶어가지고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교회교회는 주로 어디냐? 여기 보시면 스코틀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신대륙 해적 이건 미국이니까 빼고 주로 어디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어디 지역에 돼요? 예, 스코틀랜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중유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쪽이? 아직 남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남부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쪽은 개신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교황청 본부가 여기인데 여기 이탈리아 한가운데 여기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이 이탈리아에 개신교가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남부는 캐톨릭이 잡고 있는 거예요. 북부는 루터교가 발전한 거죠. 중부는 개혁교회가 발전한 거죠. 여기 개혁교회에 루터교가 발전했다고 해서 그럼 여기를 100% 다 개신교도로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도 로마 교황청 그 지지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국민들이 개혁교회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전쟁이 여기서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30년 전쟁, 뭐 농민전쟁 이런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난 전쟁들이 왜 그리났냐? 교황 지지그룹과 개신교 개혁파 그룹이 동시에 같은 나라 안에 있으니까 나라 안에서 이제 정부가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반대편에 탄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나고 그 저항하는 규모가 적으면 자폐가 죽는 거고 많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종교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여튼 스코틀랜드, 영국,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파,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지금까지도 이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의 가장 강력한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영국 뭐 다 이 영국으로 그냥 요즘 묶여있잖아요. 이번에 스코틀랜드에서 독립투표 한 거 리젝트 됐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영국이고 이제 프랑스는 위그노파가 나타났다는 거지 프랑스 자체가 개신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캐톨릭이 굉장히 강하고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화란에 있는 신학교들은요 가끔 한국에서 저 네덜란드 쪽으로 유학을 가면 100% 거기 장학금 스카라십이 날아가요. 굉장히 신학교에 대한 서포트가 크고 많이 공부해 오는데 하여튼 이쪽 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고 그 안에서 장로교회라는 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자, 요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신대륙 회중교회라는 말은 미국으로 넘어온 개혁교회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제세력화입니다. 루터교를 주도한 것은 그 마틴 루터고 개혁교회를 주도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존 칼빈. 프랑스 말로 장 깔뱅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지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주도했는데 제세례파는 그렇게 이름난 사람들은 없지만 이 안에서도 개혁적인 그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가 다른 두 개의 개혁운동과 어떻게 다르냐면 가장 급진적인 방식의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래 신앙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 해서 이 루터교회나 개혁교회는 조금 신학적인 입장이 비슷한데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본질에서 너무 멀어졌다.
하고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게 이 루터교 개혁교회인데, 제세례파의 입장은 뭐냐면 니네도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니네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세례파고, 그래서 급진적 교회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급진적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는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본질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터교는 그 국가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개혁교회도 루터교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존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네바 의회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고 의회하고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단들을 정부 군인들이 가서 잡아다가 이단들을 감옥에 넣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가 볼 때는 루터교, 루터파 교회나 개혁교회나 다 아직도 정부의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제세례파가 볼 때는 완전히 교회가 권력화된 타도 맡아야 마땅한 교회인데, 그걸 타도하자고 나선 루터파나 개혁교회조차도 아직도 한참 멀었다. 니네 방식으로는 그 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로마 카톨릭 욕하면서 나와가지고 니네도 정부하고 그 손잡고 아직도 하고 있지 않냐. 그거 다 끊어라. 끊고 교회는 오직 교회로만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게 급진적 교회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절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지 말고 간섭도 받지 말고,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간섭 안 받으려면 지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만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라고 불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이 루터파나 개혁교회가 여전히 로마 카톨릭과 비교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우리도 유아세례 하잖아요. 유아세례를 보는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 애기가 무슨 자의식이 있다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냐.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애한테 세례 줘서 그게 애한테 세례 유예하던 거. 헛소리야 헛소리. 그러니까 아기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인 됐어? 처음부터 안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미 받았어? 그럼 다시 받아. 그래서 이름이 제세례파가 된 거예요. 제세례파. 그 사람들이 그걸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밖에서 죄인만들은 제세례파야. 무조건 사람만 보면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세례파가 된 겁니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냐? 철저한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부하고는 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 이거고. 종교의 자유. 교회는 어떤 세상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을 수 없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형제단, 메노나이트 이런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미시 여기 타운이죠, 필라델피아에. 이 메노나이트는 메논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메논의 후예들 뭐 이런 의미로 메노나이트 이렇게 불리는데, 이 메노나이트가 나중에 몇 개 그룹으로 분열돼요. 그 중에 한 분파가 아미시입니다. 아미시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여러분 대강 이 제세례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진단하실 수 있겠죠. 똑같진 않지만 아미시가 하듯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공유하고 공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세속과 완전히 철저하게 연을 끊고 이런 식의 그 급진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한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이런 개신교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속한 데는 어디라고요? 개혁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개혁교회의 그 줄기를 따라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개신교 분열사라고 하고 그 안에서 개혁교회를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스코틀랜드, 청교도, 유그노, 개혁교회를 다 하나씩 따로따로 볼 수도 없고, 시간이 또 본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고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중에서도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초창기에 온 선교사들이 다 어디서 왔냐?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나중에 영국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미국은 영국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뭐 프랑스에서도 이민 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미권 개신교의 분열사를 쫓아가 보면, 이 중에서도, 이 개혁교회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영국, 청교도, 여기서 영미권 개신교가 발전합니다. 이 뿌리를, 이 줄기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데가 또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권 개신교 분열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이해가 잘 되시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해주세요. 빨리 끝나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미권 개신교 분열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뭐가 발전하냐? 이제 영국에서는 소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청교도들이 나타나요. 청교도는 역시 이 존 칼빈과 즈윙글리의 그 종교 개혁 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영국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인 그룹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자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의 그 청교도, 퓨리탄, 순결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퓨리탄이라고 불려요, 청교도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특별히 존 칼빈의 그 교회 정치제도, 장로교라고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기본적 개념은 노회가 교회를 돕는 우산이 됩니다. 그 우산 안에 각 개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개교회를 당회가 운영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정치제도가 존 칼빈에 의해서 발전되는데, 그걸 정치제도를 받아들인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이렇게 영국 쪽에서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청교도들이 이 개신교도들의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영국 안에서 다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영국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나타났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장로교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도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국교회라는 개신교 운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16세기에 헨리 8세가,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스페인의 공주가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 뭐 신녀였나 누구였나 하여튼 제가 그 스토리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스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하고 가까워요. 여기 그 당시 유럽의 왕족들은 다 전 유럽이 사돈의 팔촌에 이렇게 다 얽혀있어요. 왜냐면 왕족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가깝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요. 그래서 헨리 8세의 이혼을 불허해요. 너 이혼 못해.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뭔데 나의 나라 왕이 이혼을 하고 못하고 결정해? 우리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에 속하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하고는 왕위 지상령이라는 그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교회는 영국 왕이 수장이다. 그 전까지는 누가 수장이었다고요? 로마에 있는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수장이고, 물론 뭐 정치적으로야 왕이 수장이지만 이제 영국 안에서는 교회도 왕이 수장이야 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 영국 국교회는 왕이 이제 교황도로서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개신교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전은 그 예배드리는 방식을 보면은 캐톨릭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좀 혼재된 형식으로 영국 국교회라는 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바뀐 계기는 나중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를 때, 미국에 영국 성공회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독립전쟁을 치르니까 미국 민중들이 볼 때 영국은 압제자잖아요. 그 압제를 뿌리치고 자기들이 독립을 이뤄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 영국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그럼 영국 성공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영국 국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 국교회가 이름을 성공회로 바꿉니다. 영국을 빼버리고 잉글랜드를 빼버리고 명칭을 바꿔요.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뭐 카톨릭을 가톨릭으로 바꾸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름이 오늘날 성공회로 바뀌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성공회가 다 그럼 영국 교회 아래에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한국 성공회가 따로 발전하고 성공회 있는 지역마다 거의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영국 국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가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청교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17세기니까 벌써 한 100년이 지났잖아요.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청교도 안에서 또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개혁한다고 나와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냐, 우리도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17세기에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침례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 주요한 주장이나 가르침의 특징은 벌써 이름에서 나오죠. 침례교에서 나오듯이 제세례파하고 제침례파하고 그 주장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 그러니까 다 개혁하자라는 운동에서 침례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주변에 침례교 많이 보셨죠? 예.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세례를 우리처럼 약식으로 안 하고 물에 집어넣었다 빼죠. 예.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100년쯤이 지난 18세기에는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감리교는 어떻게 시작되냐?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순회설교를 합니다. 그 순회설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교회에서 보니까 이 인간이 불온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주장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따르고 그러면 당연히 지도부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국교회 멤버였던 웨슬리를 탄압해요. 그래서 웨슬리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뭐 자이만 타이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감리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감리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어로는 메서디스트 이렇게 불러요. 메서드 무슨 방법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 이 웨슬리가 탁월하게 잘한 게 뭐냐면 속회라는 걸 조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역, 순, 셀 뭐 이렇게 부르는 소그룹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 소그룹이 있는 게 당연한 걸로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시작된 게 어디냐? 바로 웨슬리가 시작한 거예요. 웨슬리가 자기를 설교를 듣고 막 모이던 사람이 수천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속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룹핑을 한 거예요. 10명씩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속회로 모여. 이러니까 이게 너무 잘 모이는 거죠. 통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가 확 성장을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 메터드가 아주 확실히 대단한데 이게 방법, 수단이 대단한 사람들이 뭐 이런 의미로 메터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감리교의 특징은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오늘 여기 깔뱅주의하고 좀 서로 대조적인 겁니다. 깔뱅주의가 그럼 뭐냐? 여러분이 배우는 게 깔뱅주의예요. 장 칼빈의 가르침과 대조적인 거예요. 뭐 어떤 점에서 대조적이냐? 구원에 있어서 장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도록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과 인도하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이루어져가고 마침내 완성됐다라고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둔 게 깔뱅주의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더 강조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강조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없는 거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열심히 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 똑같은 말 같지만 잘 들어보면 이 후자는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늠리교 쪽, 존 웨슬리가 가르친 가늠리교 쪽은 뒤에 성결교도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만 인간의 성결, 성화, 성화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여러분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뭘 해야 된다라는 잘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훨씬 강해요. 감리교 쪽이. 예.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감리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거기에 비해서 장로교 쪽은 뭐 목사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보다 뭘 많이 강조하냐면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선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셔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런 선포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 신앙을 얼마나 좀 뭐랄까 행복 편하게 하냐는 의미에서는 좀 이런 세속적인 기준입니다만 장로교 쪽 교인들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감리교 쪽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많아요. 프레셔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18세기 감리교가 시작되고요. 이 감리교가 또 100년쯤 지난 다음에 감리교 내에서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있는 거 맞냐? 더 성결하게 살자고 해서 뭐가 시작돼요? 성결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결교도 들어보셨죠? 주변에 무슨 성결교, 이렇게 침례교, 감리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00년이 더 지나가지고 성결교 내에서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어난 게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국에 가면 무슨 복음이 있어요? 순복음이 있어요. 순복음. 복음도 우리 순복음. 두부도 순두부. 또 미국에서는 그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20세기에요. 1900년대 초에 저 LA에 가면 아주사라는 스트릿이 있어요. 제가 차 타고 쭉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 아주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스트릿에서 시작된 성결교 그룹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다가 막 그 이적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성결교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종 이게 오순절 종파 이렇게 딱 하나로 묶인 건 아니지만 큰 바운더리 내에서 몇 개의 오순절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면 성결을 강조하고 또 성령의 그 은사와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치유, 뭐 여기 베니힌, 또 이제 존 윈버, 뭐 제3의 바다, 뭐 그 미국에 보면 이렇게 TV 강사가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그리고 막 아픈데 손 대세고 성령께서 부르실 때 확 이러면 막 사람들 뒤로 우스스 넘어지고 어떤 사람 이렇게 자국을 보다가 자기들 이렇게 앉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꼭 간다면 그래요. 왜? 타이프는 넘어갔는데 자기는 안 넘어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로 내가 볼 땐 장로교 사람인 것 같아요. 장로교 잘 안 넘어가. 하여튼 그런 운동이 다 어디서 시작되냐? 이 오순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영미권 개신교의 분열사를 보면 이게 상당히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환경과 근접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침례교 있지, 감리교 있지, 성결교 있지, 오순절 있지, 국교의 성공회도 가끔 보지, 그리고 우리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 안에 속해 있지. 근데 이 교회들이 다 어디로 넘어와요? 신대륙, 미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어디로 선교사들이 넘어가요? 조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한국에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사람들이 제일 초창기에 선교사로 와요. 영국 사람들도 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신앙운동 중에 이 개혁교회 전통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빨리 설명해드릴게요. 미국의 장로교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안에서도 미국 성경을 미국 침례교 이거 다 설명드릴 시간도 없으려니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생기니까 이제 미국에 아까 그 운동들이 다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왔는데 그 중에 장로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7세기에 신대륙에 여러 스코틀랜드부터 해서
영국, 그러니까 영국에서만 걷는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장로교, 또 이런 장로교 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요. 물론 장로교만 걷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앞에 뭐, 나중에 감리교도도 건너고, 성공회도 건너고, 이렇게 개혁교회, 이, 개신교 파들이 많이 건너왔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 쪽 사람들만을 1907년에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장로교를 연합해가지고, 미국 장로회라는 걸 설립합니다. 이게 몇 차례 명칭이 바뀌어요. 바뀌다가, 1861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이 전쟁하는데 남북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 하나로 있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일단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국 남장로교와 북장로교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1983년에 두 개가 다시 통합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개 다 교세가 너무 많이 위축돼서 그래요. 한국은 여러분 장로교가 지금 교세가 가장 셉니다만 미국은 장로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미국에서 침례교 쪽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들었고 뭐 감리교는 잘 모르겠었던지 뭐 침례교가 저는 제일 강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장로교가 그렇게 교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장로교가 큰 이유는 초창기에 장로교 쪽 선교사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1983년에 교세 위축으로 다시 통합되어서 하나의 장로교로 이어져 오는 것이 소위 PCUSA라고 우리가 부르는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PCUSA 교회 많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PCUSA입니까? 필리 PC Presbyterian Church of USA PCUSA 필그림 교회가 PCUSA 소속이에요. 여기도 조그만 교회에서 PCUSA 되게 많아요. 근데 PCUSA에서는 뭐가 아직도 이슈로 남아있냐면 북쪽과 남쪽의 컬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북쪽은 진보적이죠. 남쪽은 당연히 보수적이죠.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게 뭡니까? 결혼의 정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 그 다음에 또 저... 동성애자 사제도 뭐 주례할 수 있다, 뭐 사제가 될 수 있다. 하여튼 그 두 번에 걸쳐서 결의가 있었어요. 오늘 또 보니까 뭐 상원 의원에서 동성애 자체가 합법화됐다, 뭐 이런 상원 결의가 있었다 이런 걸 제가 보았는데 이제 그 거기에 연루된 교단이 바로 이 PCUSA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한미 노회라고 한인 교인들이 속해 있는 노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탈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탈퇴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원래 PCUSA는 노회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교회의 부동산이 다 노회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탈퇴하려면 부동산을 고생하는 건물 땅 다 넣고 맨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슈가 불거진 후에 교리 때문에 떠나는 교회를 한해서 그 grace divorce라고 그러나 그 은혜로운 결별 룰을 만들었어요. 교리 때문에 떠났다? 그러면 각 노회의 재량껏 하에서 부동산이나 재산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룰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각 노회마다 약간씩 룰이 다르고 그걸 적용하는 하면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뭐가 있어요? 론이 있잖아요. PCUSA는 노회 유지재단이 있으니까 돈이 재단이 워낙 빵빵하니까 그 은행에서 전부 교단을 보고 교회 론을 빌려준다고요. 그게 보증이 다 걸려 있잖아요. 은행 돈 빚을 다 갚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 그걸 들고 근데 그 보통 은행 빚이 뭐 몇십 년씩 집을 사도 그렇고 론을 걸쳐놓는데 그걸 갚고 제로 만들고 나올 수 있는 교회는 몇이나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갚고 나와도 또 어떤 룰이 생겼냐면 교회 내에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PCUSA에 남겠다는 교인, 나가겠다는 교인.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남겠다, 90명은 나가겠다라고 하면 교회 재산을 10분의 1로 잘라서 남겠다는 교인들한테 10분의 1의 재산을 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30%만 남겠다 그래도 100만 불짜리면 건물이 100만 불짜리 건물이 뭐 어지간한 건물이 100만 불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만 100만 불이라 치고 30만 불을 건물을 뚝 잘라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30만 불 캐시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70명이 나오고 30명이 남으면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그런 캐시를 어디서 또 만듭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건물 론도 있고 걸려있는 룰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나온다고 선언을 했는데 막상 나오려고 보니까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못 나오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필리핀도 아직 못 나왔어요. 저기 나온다고 말은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 장로교 역사를 봤어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 한국 장로교 교단 통일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봐야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합동이니 통합이니 기장이니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안 들으시나? 아직까지 대부분 모르시죠? 그걸 오늘 들으시면 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PCUSA도 KPCA, KPC 뭐 이게 뭔가 이것도 오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아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교, 아펜젤러 미국 감리회 여기를 비롯해서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요. 한국의 장로교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다 장로교 사람들이에요. 감리회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몇 안 됐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운동들이 장로교 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온 지역에서 주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조선 선교가 시작돼서 1907년에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모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 선교사에서 참 이 모험적이었던 건 뭐냐면 남장로교, 북장로교, 캐나다, 호주 장로교 교회들이 각각 독립된 노회, 총회를 설립지 않고 다 연합해서 하나의 총회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같은 장로교인데 나라가 달라도 뭐하냐. 하나 통합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은 다행스럽게 하나의 장로교회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분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 1952년에 이 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측이라는 사람들이 분열되게 돼요. 이유는 뭐냐? 52년이면 해방 직후잖아요. 추록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일본 정부가 강요했는데 거기에 굴복하고 신사를 참배한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고 목사도 안 잡혀가고 어쨌든 교회가 남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불복종한 목사들은 끌려가서 감옥에 다 갇혔고 그래서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 있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분은 순교했고 순교 안 해도 옥중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그 교회들은 다 와야 되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데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갇혀 들어갔던 사람들이 쏟아져나서 이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뭘 어떻게 갈라졌냐면 하나는 신사를 참배한 부패한 저 우상에게 전한 목사들의 총회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저 사람들을 인정 자체는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저 사람들도 다 약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총회를 정결케 해서 함께 하자. 이 둘로 나눠졌는데 들어간 사람들이 총회에다가 회개를 요구했는데 문제는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네, 뭐 그 왜 회개하지 않냐는 이제 또 복잡한 스토리니까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인가요? 그걸 받는 자리에서 그런 자성을 했죠. 자신은 신사에 참배한 목사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그나마 그 중에 정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입장에 따라서 또 설명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이 총회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따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록성도파가 따로 빠져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이쪽 사람들을 고신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이름을 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고신측이라고
불러요. 이 고신지 고려신학교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상남도 이쪽 지방의 고신 사람들 같습니다. 고신 사람들 되게 좀 스트릭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뭐 주일에는 커피 뭐 돈 안 쓰고 뭐 이런 거 제일 엄격하게 했던 게 고신지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 분열이 52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54년에는 기장측이라는 사람들이 또 분열해요. 여기서 기장이 뭐냐? 그러면 옷 입을 때 기장을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런 기장이 아니고 예수교 장로회와 비교해서 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렀기 때문에 줄여서 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렇게 부릅니다. 기장측.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교회가 발달하면서 해외 유학하는 인물들이 하나씩 도시에 나타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재준 박사인데 김재준 박사가 공부한 곳에서는 신정통주의라는 걸 배워왔어요. 신정통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와 정통주의 사이에서 그 조화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신정통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보수 복음주의 쪽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여기서 상당히 중간쯤에 갔다. 자유주의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신정통주의 김재준 박사가 세운 학교가 조선신학교인데 이제 이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중에 성서 비평학이라는 걸 문제 삼습니다. 성서 비평학이 뭐냐면 성서를 일반 문학 서적을 비평하듯이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감히 성서를 인간이 비평을 해? 성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비평한다. 여기 성서 비평이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적 예수부터 지금 병행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쉽게 김소명 목사님 기장측 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김소명 목사님은 아버님과 그 장인어른이 다 기장측 목회자세요. 그래서 본인도 기장측에서 공부하신 자유주의자로서 좋으실 텐데 여기셔야 되는 건 아니고 목사님 진짜 좀 나와서 이거 봐주세요. 이거 안 되는데? 네. 지금 기장측 목사님이셔서 처음에 이분을 모시려고 할 때 어떤 분이 기장측인데 신학이 좀 늦어있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데리고 와보니까 이분이 오순절 쪽 사람이에요. 우리만 기장이지 하는 거나 이렇게 속은 오순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크로스오버의 그 모델이시기도 한. 하여튼, 김성영 목사님이 기장층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아주 그 멀티플한 그런 교회죠. 하여튼, 이래서 김재준 박사가 자유주의자라고 비난받고, 비난하고 그래서 김재준 박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뚝떨을 나가서 소위 기장측이라는 걸 기독교 장로회를 만듭니다. 이 기장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국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공헌이 컸던 교회가 기장측이에요. 여러분, 함석헌 목사를 비롯해서, 함석헌 목사 아니죠, 함석헌이지만,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이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이 됐던 분들이 기장층 목사거나 혹은 기장층 교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민중들을 자유케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죠. 함석헌 씨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요? 퀘이커 교도. 예. 기독교인이었어요. 퀘이커는 아까 말한 제세례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씨 책 맞죠? 예.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도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 기장측이 그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1959년에 제일 큰 예수교 장로회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분열합니다. 이 분열 이유는 뭐냐면 WCC라는 단체가 1948년에 설립이 되는데 WCC는 뭐냐면 월드 추어치 카운슬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말하는 주로 보편적인 개념인 인권, 평화, 복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인류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WCC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예수교 장로회도 설립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캐톨릭이 있어요. 정교회가 있어요. 그 외에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단으로까지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자유주의 교회 혹은 단성론 교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 입장에서는 이 WCC의 운동이나 신학적인 컬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연합운동. 근데 에큐메니칼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변질 운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WCC 가입을 탈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그냥 남아있지 않은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하고 구원론을 공유하냐, 우리 믿는 바는 믿는 바고 인권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건데 꼭 뭐 우리하고 뭐 신앙법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까지 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뭐 열려있다고 해야 될까요? 플렉서블한 관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안 돼, 우리 나가야 돼 하는 사람이 합동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이 갈라집니다. 통합은 다 통합해서 다 진짜 이 말이고 합동, 우리끼리 합동하자 이렇게 설명하면 기억이 잘 되실까요? 1959년에 두 파가 분열돼서 통합 측은 여러분 이제 광남 장신이라고 흔히 부르는 장로교 신학, 장로의 신학교, 광남 장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왜? 제가 거기를 왔어요. 김찬희 목사님 거기를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어디 측 사람이라고요? 통합 측. 이 통합 측에서 나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우리 모여서 총회를 하나 만들잖아 해서 만든 게 1976년 8월 9일 시카고에서 한인장로회 미주총회를 설립한 오늘날 해외 한인장로회 KPCA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KPC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한국의 통합층인 거예요. 예. 그러면 합동은 어디에 있냐? 이 사람들 사당동에 가면 총회신학교라고 있어요. 사당동 총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당동 총신 쪽 사람들이 예, 합동이 돼. 아 이거 교회 이름을 대면 훨씬 더 이름이 이해하시기 쉬워요. 합동과 통합이 고신이나 기장에 비해서 교세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많아요. 자, 통합 측이 유명한 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또 있나? 이런 교회들이 합동의 대형 교회들. 통합의 죄송합니다. 합동의 큰 교회들은 사랑의 교회, 충신교회. 좀 저기 불명예스러우면 삼일교회. 예. 네. 또.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합동입니다. 뭐 큰 교회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딱 들어보면 이해하시잖아요. 명성교회 출신 많더라고 우리 교회. 통합식 출신이죠. 미국에도 미국 LA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통합에서 건너온 교회가 KPCA예요. 그 다음에 합동에서 건너온 미국 교단이 KAPC입니다. 헷갈리시죠? KPC는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이고 그 다음에 우리 KPC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에서 옛날에. 그런데 해외에 있는 통합 출신들 교회들이 소속할 교단이 없으니까 우리 미국이 제일 크니까 미국에 와서 자꾸 가입하자 그래요. 그래서 호주, 지금 저 유럽, 일본 노인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더 이상 아메리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9년에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해외 한인 장로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어디 속해 있다고요? 바로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안에 속해 있고 이 교회는 이
예수교 통합 측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한 1.5세들이 요즘은 그 시니어 패스터로 많이 교회를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통합 측이라는, 자기 출신이 통합이라는 이 인식이 없죠. 김창희 목사님은 장신, 광나루 장신 출신이죠. 저도 광나루 장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KPC 좀 오래된 원로들 중에서는 우리 그 통합 측 출신들이 자꾸 이렇게 시니어 패스터가 안 되고 이게 자꾸 1.5세들 많이 쓴다고 이렇게 불만도 하는데, 이건 뭐 시대죠.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걸 고집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가 총회에 갔더니 그 총회장님이 뭐 장신, 미신, 비신, 뭐 무슨 신이 있대더라? 뭐 무슨 신이 많아요. 그래서 장신은 이제 한국의 광나루 장신 출신이고, 비신은 비장나루 장나루 출신이고, 미신은 미국 신학교 출신이고. 하여튼 뭐 신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팔을 나누면 안 된다고, 뭐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하여튼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 그러나 현재는 이미 그 뿌리가 많이 옅어져서 이제 KPCA가 우리가 이렇게 40주년을 맞았죠. 올해 1976년에 시작했으니까 일날을 밑에를 이래를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신학의 그 위치에 대한 이해도 아마 조금은 되셨으리라고 보고, 여기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은 이 책들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마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빨리 끝나면 지난 시간에 다 못하면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2분쯤 남았는데, 김 목사님 뭐 광고하실 거 없어요? 예, 숙제 내시고, 오늘 5분 메시지 다 쓰셨죠? 네. 예, 꼭 제출해 주시고, 그거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못한 신약 순서 암송, 지금 한 5분쯤 뽑아서 제가 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한 분만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피택자를 대표해서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드시고, 안 그러면 제가 무작위로 뽑습니다. 아니 누가 지목하세요. 이 사람 잘해요 하고 옆에서. 한자는 집사님 해보실래요? 다른 분들도 다 해오셨죠? 이 정도로는? 네. 예, 그럼 집사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 다 패스 된 걸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숙제, 그 다음에 저 결석하신 거 꼭 영상 보시고 리포트 제출하시고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헌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참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뿐 아니라 또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며 드러내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재지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우리들이 참 부르심에 합당한 서명과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섬기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고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